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9월 학평이 있죠? 이 9월 학평 보러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될이 작년에 기출됐던 어법을 전달을 해드리러 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1, 고2로 나눠서 촬영은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고1과 고2는 어차피 같은 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많이 크게 다르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다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고1 거 먼저 볼게요. 작년도 9월에 나왔었던 따끈따끈한 바로 직전 연도 기출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디자인드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얘는요. 지금 봤을 때 자, 과학자들은 따릅니다. 시스템을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장의 동사는 얘예요. 그렇다는 건 1번은 뭐냐면 얘는 동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쟤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ED를 붙였을까? 쟤는 과거 분사라는 거야. 그럼 과거 분사의 특징을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얘가 맞는지 보려면 첫 번째. 해석을 해서 디자인 하는 건지 디자인 된 인지 해석해야 돼. 다시, 디자인 하는인지, 디자인 된인지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디자인 된 시스템이라서 얘가 맞아. 한 가지 더 특징 확인하시면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어.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인지, 근데 목적어가 온전히 잘 있는지 확인. 목적어가 온전히 있는지 혹은 한 녀석이 실종됐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자, 디자인하다 뭐뭐를 있어야 되죠. 디자인하다 뭐를? 디자인하다 가방을, 디자인하다 신발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쟤는 지금 보니까 디자인드 뒤에 to prove라는 뭐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녀석만 있어. 즉, 이 뒤에 명사가 안 보여요. 그렇다라는 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종이 됐네. 실종이 됐으면 그러면 얘 맞아. 수동의 느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러분들이 이건 수동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 풀 때도 하다인지 되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다면은 목적어가 온전히 있어야 되고 맞다면 능동태야. 되다라면 뒤에 있던 목적어가 실종돼야 되고 수동이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쟤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된이라고 해석되는데 목적어도 잘 없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과거분사가 맞아요. 됐니? 그리고 두 번째를 푸실 때 우리 애기들이 제일 못하는, 그지? 대시 나왔어요. 대시 나오면 괜히 기가 죽잖아. 그지? 근데 정말 웃기게도 대시 진짜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시 진짜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근데도 대시 그냥 미운가 봐. 막 골라. 얜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냐? 대시 나오잖아?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한 경우에만 틀려. 대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 경우. 그게 뭐냐? 앞에 명사가 없는데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요. 그런데, 대 뒤에 글쎄 불완전해요. 다시. 앞에 명사가 없으면서, 2번, 뒤에가 불완전해요. 그러면 얘는 누구 자리냐면 왓의 자리야. 됐어? 그러니까 that은 다른 경우 거의 다 되거든? 근데 요땐 안 돼. 선행사도 없으면서 뒤에 완전하지도 않아? 그럼 그건 왓의 자리야. 이해됐어? 영어에서 왓은 독특해요. 앞에도 뭐가 없고 뒤에도 뭐가 빠진 이런 뭐랄까 좀 완벽주의와는 좀 거리가 먼 아이가 왓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둘다 없는 건 왓밖에는 할 수가 없어. 댓은 둘중 하나만 없어야 돼. 됐니? 나중에 2학년 가면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이거 이제 1학년 아가들도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콤마 뒤에는 또 댓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때는 보통 위치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작년 2학년 때는 요게 나왔거든. 작년 2학년들은. 1학년 말고. 근데 지금 우리는 대세 그냥 밑줄이 쳐져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find 다음에 new information. 아, 대 앞에 선생님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뒤에 볼까? They cannot explain. 그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를요?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수동태도 아닌 주제에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 자, 불완전합니다. 뒤에는 어떻다고요? 불완전. 다행이네. 뒤에가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까지 없었으면 하마터면 was의 자리일 뻔했는데 얘는 다행히 둘 중 하나만 없어. 앞에는 차 있어. 그래서 얘는 뭐다? 대세 자리가 괜찮다. 이때 이 대시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됐어? 대신 거의 틀리기가 힘들어. 언제만 틀린다고? 앞뒤에 둘 다 명사가 비어있을 때가 대시 안 되는 자리야.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1번이랑 똑같이 풀 거예요. before 다음에 using이 나왔지? using은 사용하다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사용하는이면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얘 뭐야? 능동인 ing 괜찮은 거야. 다시. before 다음에 이거 using 쓸까? 아니면 used 쓸까? being used 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때도 똑같아요. 결국 이거 능동이니 수동이니를 묻는 거고 능동이려면 뭐여야 돼? 사용하는이면서 사용하는 정보를 사용하는이면서 뭐뭐를이라는 목적어가 온전히 있죠. 이렇게 온전하면 누구다? 능동태인 ing다. 그 중에 목적어가 없으면서 된다라고 해석되면 그게 뭐다? 수동이다. 됐죠? 그래서 3번도 괜찮습니다. 그럼 답이 언제 나와요? 4번에 나오네. 4번은 우리 동사잖아. ensure이 동사인 건 알아? 보장하다 이런 뜻이거든. 거기에 그냥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되게 당혹스럽지.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일치 문제예요. 주어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어. 주어가 어디 있어?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중에 discoveries가 주어인가? 라고 하면 큰일 나. 자, 주어는 거기다가 필기. 3번을 여기 밑에다가 그냥 살짝 쓸게요. 3번. 4번 있네. 미안. 4번. 주어는요. 반드시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사야. 다시. 첫 등장하는 명사라고. 이 문장에서 처음 나온 명사가 누구야? This way잖아. 얘가 명사야. 얘가 주어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of 다음 명사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다시 온 다음 명사도 이렇게 지워요. 앞으로 전치사 다음 명사 나오잖아. 전치사 다음 명사, 전치사 다음 명사는 이렇게 지울 줄 알아야 돼. 걔는 다 수식어야. 그럼 얘는 뭐다? This way한테 수일치를 해야 돼. 단수 복수. 단수네. 그럼 여기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 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5번도 가볍게 볼게요. 자, 요 놈은 1학년 때 말고는 잘 안 나옵니다. Much easi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비교급을 수식할 때 그래서 훨씬 더 뭐뭐하다라는 훨씬이란 느낌을 붙이고 싶을 때 much이나 아이고 even이나 still far a lot에 요 다섯 개를 써요. 다시 얘네가 비교급 앞에 있으면 그거 맞는 거야. 근데 뭐만 안 돼? 제일 미움받는 놈이 이 very야. 얘는 안 돼. 됐어? 그러니까 거의 답이 될 일이 없어. 비교급 앞에 very만 없으면 거의 답이 아니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1 아가들이 모의고사를 원래도 모의고사를 1년에 4번밖에 제일 많이 봐야 4번이고 4번도 다 못 보는 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학교에서 제대로 볼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문법들을 교육청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써준 거 요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동사가 없을 때, 동사가 아닐 때 그때 과거분사인지 알려면 혹은 수동태인지 알려면 그럴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뒤에 목적어가 잘 있는지 본다. 두 번째, 대세 자리는 거의 다 맞아요. 대세는 멀티플레이어라서 쓰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야? 앞뒤로 다 뭔가 없을 때. 선행사도 없는데 뒤에까지 불완전해? 그거는 was의 자리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2학년에서는 우리 콤마 다음에 된못 쓴다는 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뭐라고요? 처음에 등장하는 명사라고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시험장 가시면 혹은 이번에 문제 다운받아서라도 풀어보시면 반드시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은 거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용하시고 그래서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번에 또 좋은 게스트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